경기도 성남의 한 시장.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골목을 채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50년 가까이 이 기름 골목을 지켜온 가족들이라는데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2대째 현재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왜 파세요? 저희가 그냥 할게요. 그래갖고 바로 했어요. 저는 시인도 되고요. 나와가지고 기름도 따르고 기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쌍둥이 중에 둘째로 지금 고춧가루랑 배달을 맡고 있는 김나무라고 합니다. 위로 형이 둘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막내 아들이라고. 나? 할머니. 이름 집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손자까지 3대째 이곳 기름 골목을 지켜가고 있는 터줏대감 참기름집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직은 햇볕이 뜨겁지 않은 이른 아침. 상기 씨의 가게는 골목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참기름집 중 한 곳입니다. 네, 보통 매일 이렇게 일찍 여시는? 그렇죠. 한 이거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한 6시 반? 아침 오픈 준비부터 일을 돕는 아들 나무 씨. 저 아들인데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좀 도와도 주고.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놀면서 자라 일도 곧잘 한다는데요. 일단 쏟아놓고. 가업을 잇기 위해 일을 배우고 있다는 아들. 허리가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힘을 쓰는 일은 모두 아들 나무 씨의 몫입니다. 가업을 저도 이어받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이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물려받을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해요. 네. 네, 아버지 생각은 또 모르죠. 아침에 나오면 가장 먼저 깨를 씻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만 깨끗한 기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부심은 대를 이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참깨 같은 경우는 하루 기준으로 한 4포 정도 씻거든요. 4포대랑 들깨도 마찬가지로 4포 정도 씻고 있어요. 4포대에 몇 킬로그램이죠? 저게 30kg 정도 될 거예요. 30kg 정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깨 씻는 거예요? 네? 깨 씻는 거. 처음 봤어요? 깨를 씻는 거 깨 씻는 거예요. 예전엔 깨를 씻는 일도 가마솥에 깨를 볶는 일도 모두 손으로 했지만 아들의 권유로 여러 가지 기계를 들여놓으면서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72년도 아버지 하셨으니까 제가 나 어렸을 때부터 저도 나이가 60인데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갔네요. 마침 오늘이 장날이라 부지런히 참기름을 진열하는 두 부자. 깨를 씻던 상자를 치우고 말끔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도 나오시나요? 올해 83인 상기 씨의 어머니도 매일 참기름집으로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신데. 왜? 사진 찍으러 오셨어? 원래 이렇게 나오세요, 어머님이? 네, 그럼요. 나와야죠. 매일 나와야죠. 아들 있는데? 우리 아들 손잡고 들어와서요, 태해요. 근데 집에 있으면 지루하고 답답하니까. 그럼 어머니, 나오세요. 우리 손잡고. 손자가 이렇게 컸었는데 아무도 못했어. 이렇게 정정한 건 다 며느리 덕분이라고 말하는 할머니. 때마침 그 주인공인 며느리 선호 씨가 출근을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머니 벌써 나오셨어? 선호 씨가 매일 조금씩 늦게 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도시락 싸온 거 꺼내놨다가 아침을 든든하게 드셔야 다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해온 거예요, 내가. 우리 식구들이 다 통통해요. 그래서 현미로만 밥을 해요, 우리. 좀 살 좀 빠지라고. 거의 30년을 넘게 매일같이 집밥으로 도시락을 싸오는 선옥 씨. 이렇게 내가 해주면 다들 식구들이 맛나게 드세요.
편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도 되지만 힘들게 일하는 가족들이 따뜻한 집밥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나무야! 얼른 오세요. 아이고, 소풍 기분이네. 장날이라 아침 일찍 나와 준비하느라 바빴던 상기 씨도 아들과 함께 늦은 아침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웁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죠. 저희 이모. 안녕하세요. 순이 할머니와 19살 터울인 막내 동생 순례 씨도 장날마다 나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어? 우리 동생은 사요? 주식하기 전서부터 하는 거니까 장날이면 40년 넘게 결혼하기 전서부터 했어요. 일하는 게 아주 똑소리가 나니까. 시조카인 선옥 씨에게 일을 가르친 것도 이모님입니다. 아, 장사는 더 했고. 예, 더 많이 했고. 제가 가르쳤어요. 사모님이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진짜예요? 네, 맞아요. 우리 이모가 저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우리 이모가 기름 짜는데 도사야. 엄청 잘해요. 오전 다른 일을 끝내고 막내 아들 남호 씨가 출근했습니다. 원래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세요, 도와드리죠? 예, 일어나서. 할머니의 이모, 부부와 두 아들까지 6명이 넘는 대식구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고추받는 일이라 저쪽 일이 거의 반반을 해가지고 이쪽은 형이 하고 저는 이제 기름 저쪽 기계를 제가 거의 하죠. 형은 이쪽 기계 하고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니까 형이 저쪽 하다가 제가 나오면 저쪽 하고 형이 이쪽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리고 전 거의 그냥 어머니랑 같이 분담하는 식이에요. 제일 잘한 게 우리 일로 시집을 와서 우리 아이들 4명을 낳고 이렇게 단란하게 안전하게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를 나는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장사를 한 40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아들들 나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집사람도 또 물론 이제 워낙 열심히 하지만은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하니까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다복하다 할까? 참기름집에 찾아온 손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난 상기 씨. 참 고마운 가게지만 한때는 문을 닫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 결혼하고 제가 88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뭐 그 시대에는 다 고생을 하셨지만 엄청 하셔서 이제 못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왜 파세요? 저희가 그냥 할게요. 그래갖고 바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앞치마 넘겨주시고 제가 관리했어요. 맨날 제가 고생한다고 이렇게 가게를 물려줘서 너무 미안해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다 애들 미안해요. 많이 낳고 잘 살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게 물려받은 참기름집을 누구보다도 잘 이끌어가고 있는 참기름집의 대장 선옥 씨. 배달 준비하랴, 틈틈이 가게 점검하랴, 쉴 새 없이 바쁩니다. 빨리 배달 나갈 거 준비하자. 배달이 있나요? 네, 오늘 배달이 그렇게 많지 않아. 토요일 날 많이 나와갖고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나 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배달을 시키세요? 보통 저희 고추, 기름 이런 거 식당 같은 데서 많이 하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리고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다 보니 배달 주문도 꽤 많습니다. 웬만한 곳은 이렇게 직접 배달을 간다고 하네요. 두 부자가 배달을 나간 사이 선옥 씨는 어머니와 이모님의 점심 식사를 챙겨드립니다. 나는 밥맛이 항상 좋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진수성찬 차려주잖아요. 우리 어머니 국물이 있어요. 이모 잡숴봐. 아침에 한 거야. 이모 맛있어? 맛있어.
다른 집 며느리들보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안쓰러워가지고 신경 쓰여. 나 어머니처럼 애들한테 이렇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며느리 셋 볼 자격 돼. 며느리 셋 볼 자격이 돼요? 언제나 이렇게 서로를 더 생각하는 고부지간입니다. 그 무렵 두 부자는 배달이 한창입니다. 이제는 배달도 척척 잘해내는 나무 씨. 자주 가는 가게는 나무 씨 혼자 배달을 가기도 합니다. 아, 이보다 든든한 아들이 있을까요? 네, 잘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주 왜 나보다 더 잘하는데요? 아주 대견해요. 얘가 물론 얘가 뭐 기본적인 뭐가 있었는 거라도 아주 뭐 한눈 안 팔고 또 힘든 것도 참을 줄 알고. 상기 씨의 참기름이 워낙 깨끗하고 고소해 30년 넘게 납품하는 곳도 있다는데요. 이번에 배달하는 추어탕 집도 식당 문을 열 때부터 8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긴 세월이니까 서로 그냥 말로만 해도 아 저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좋죠. 그 믿음으로 장날이면 어머니가 왔던 이곳 참기름집을 딸이 찾아오고 또 그 손녀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배달을 갔던 아들 나무 씨가 돌아왔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가족들. 이들에게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데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좀 편히 좀 놀러도 다니시고 그러는 게 뭐, 저희 뭐 바람이죠 뭐. 우리 아들 며느리 건강하기만 하면 더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청일꽃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4대, 5대, 6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지금 잘하니까 건강하게 잘 엄마 아빠 뜻대로 잘 이루어 나가길 믿어요. 우리 애들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3대가 50년을 이어온 참기름집. 선옥 씨의 바람처럼 이 따뜻한 가족의 역사가 계속되길, 오래도록 이 골목을 지켜가길 응원하겠습니다.